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입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시대의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은 그저 이 신들의 전쟁에 동원된 것으로 보았던 건데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병기의 우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바로 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쪽 진영이 맞부딪혔을 때 각각 섬기는 신 중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강력한 신인가에 따라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법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라 말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라 말하기도 하는 이 법궤를 자신들의 성읍 아스돗으로 가져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블레셋은요, 모두 다섯 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아스돗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 성읍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이었습니다. 여러 신이 있었는데 다곤 신이 그중 이 최고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납니까? 블레셋이 승리하지요. 그것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당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블레셋의 신 다곤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중 누구의 힘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으니 당연히 블레셋의 신 다곤이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했겠죠. 더욱이 이스라엘의 법궤까지 빼앗았으니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곤에게 패하여서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증표이자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는 이 전리품으로 법궤를 다곤의 신전 안에, 다곤 신상 곁에 두었던 겁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거죠. 사실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 그 누구도 이런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놓고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이스라엘 진영에 이 법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소식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누가 합세했다라고 본 겁니까? 그 유명한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출진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본문인 사무엘상 4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능한 신이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강력한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표현에서 저들의 심정이 무난하죠. 어떤 심정입니까?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해요.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전쟁에 나섰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거죠. 애굽인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칠 것이라며 블레셋 사람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이랬던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 저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말로만 들어왔던 그 대단한 하나님을 사로잡았으니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전쟁으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와 그로 인한 정서적인 타격이 심각했겠지요. 국가적으로는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무려 3만 4천 명이 죽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할 때 나이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삼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때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3만 4천 세대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신앙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무엇입니까? 법궤까지 잃게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 성읍 아스돗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기뻐했던 반면에 이스라엘 성읍 실로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의 패배를 아파하며 슬퍼하고 통곡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스돗과 실로 두 성읍 사람들의 이 상반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실로의 아픔을 기뻐했던 아스돗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며 부서지고 넘어져 좌절을 느낄 때 대적 사단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이랄 수 있는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처럼 대적 사단은요, 우리가 약하여 있을 때 성도의 인생에 있어 신앙의 근간이 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도 같아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 하고 넘어뜨리려 달려드는 원수와도 같으니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틈을 주지 말고 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까? 사단은 미워하는 마음을 부추기기도 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고 편을 가르게 하기도 하고 내 속에 분노를 충동질하고 시기와 질투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적해야 하는 이 대상을 착각해요.
사단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람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힘들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박해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에 가시와도 같겠죠.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싶으실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들이대고 싶고 심지어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도 드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라고 그런 자들을 물리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위에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러니 기뻐하라고. 그러니 즐거워하라고. 저들을 일곱 번을 이름만까지도 용서하라고. 환난 중에 참으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까? 긍휼의 대상으로, 용서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대적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사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마귀를 분별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흔히 영적 전쟁이라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우리의 일상인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성도가 날마다 마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믿음이 더해가는 삶, 믿음이 깊어져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패하여 있던 믿음도 계속해서 빼앗기고 그나마 있던 열정도 헌신의 마음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채 통곡함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채 흔들리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 그 믿음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 곁에 두었던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마치 법궤 앞에 굽히려 절을 하듯 이 얼굴을 땅에 차박은 채로 쓰러져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되죠. 이에 저들은 부랴부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제 위치에 놓아두는데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신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이 또다시 이 법궤 앞에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어제는 그냥 고꾸라져 있었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신상의 이 목과 두 손목이 모두 부러진 채 몸통만 신전의 문지방에 걸쳐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아스돗 성읍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아스돗 성읍과 그 주변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정확히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70인역이라는 옛 번역본에 쥐에 의한 재앙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5장을 지나 6장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속건제를 위한 제물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독한 종기는 바로 쥐에 의해 생겨난 전염병일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분명한 건 6절에서도 말하고 있듯 독한 종기는 아스돗 성읍과 그 주변 일대를 망하게 할 만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강력한 전염병이었다라는 거죠. 이에 아스돗 성읍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 성읍으로 옮겼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가드 성읍에 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독한 종기가 이 가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덮치죠. 견디다 못한 가드 성읍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는 에그론 성읍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성읍도 난리가 나죠. 가드 성읍 때보다 더 치명적인 종기가 이곳 성읍에 발병합니다. 이로 인해 죽게 된 자가 얼마나 많고 또 고통받게 된 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때 상황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그 지옥을 방불케 했는지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통에 찬 비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야말로 성읍 곳곳이 죽은 자들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사건들, 곧 다곤 신상이 고꾸라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이 떨어져 나간 사건과 법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악성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은 패하였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싸우신다 해도 패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은 등장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럴 만한 여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뒤로 한 채 하나님 홀로 블레셋과 싸우시는 겁니다. 홀로 우상을 밟으시고 홀로 우상을 깨뜨리시며 손을 들어 큰 환란을 성읍들에 더하시고 사람들을 치심으로 누가 진정한 신인지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때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사 우리가 세상의 모진 풍파로 인해 지치고 곤하여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세상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떡하니 서셔서 우리를 위해 홀로 세상과 싸워 이기심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인 채 있을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성도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리를 지어 달려들어도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 누구와의 싸움에서든 승리하시고 어떤 문제이든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치르고 있는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로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절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군대가 몰려와도,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연하리라. 나는 태연하리라. I am confident. I am confident.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현이시죠. 표현이지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겠다라고 다윗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면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다윗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다윗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십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절대 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에 맞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단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전신 갑주로 무장한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를 위해 길을 들고 앞서 나가 사단에 맞서 담대히 싸우는 인생, 힘을 주사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 사단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90일 전교인 성경일독을 통해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세상 풍파에도 끄떡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것은 교육부 수련회와 비전트립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